Kayla, today holiday nya? What's the holiday karon? Ramadan. Huh? Ramadan for Muslim. Muslim? How many percent? Regular holiday, yeah? Today, our employee, salary is times two. Very happy. Very happy. Ikaw, masakit. Masakit sa pocket. Okay. Ikaw, very happy day. Times two. Yeah, 오늘 역시 holiday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이른 점심시간인데 아마 조금만 있으면 다 차지 싶어요. 자, 오늘도 일하러 가자. 점점 바빠지면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 제가 또 시간 나면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러 가자. 와, 여기서 40분 거리인데 2시에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촬영 중인데 촬영해도 돼요? 오케이라? 야, 커피를 또 사오셨네. 저 어디 갔으면 어떡하려고 이걸 또 사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절친 만났다 이러면 또 2시간인데. 캔디스랑 이렇게 절친입니다. 절친 만났다면 2시간이에요. 어, 머리 잘랐네요? 와, 아, 집에서 자른 거예요? 잘 자랐다. 훨씬 낫다. 아, 맞다. 그거 왔어요. 그거, 고프로. 고프로 액세서리도 왔어요.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오즈모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 세부에 유튜버가 많이 생겼죠? 하이! 모자이크 처리해줄게요. 오늘 영상 찍고 있었는데. 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잠깐 빠지게. 네. 아니마. 아, you know me? Yeah, I saw you on YouTube. 아, thank you. 디세야, 미안해. Yeah. 혹시 우리 가게 온 거예요? 갈까 했는데. 아, 예, 가세요. 이쪽 자리 한 줄 빼드릴게요. 사람 많아요. 소파 자리 없어요. 저, 예약해주고 오지. 그럼 소파 자리 빼주는 건데. Hi. 아, 엄마. 도라에몽. Hello. First time이지? Yeah. 아, 급상승 채널이잖아요. 세부. 이번 가장 놀란 미. Please tell. Love me. 일단 20분은 그냥 래퍼네요. 래퍼. 래퍼 헤이셀. 딴딴딴. 인사는 하고 갑시다. 저 가볼게요. 저 빌딩 미팅 있어서 가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그때 생방송에서 말했던 그 도라에몽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여기는 그 직원들. 바이바이. I need to go. 바이바이. 네, 가볼게요. 네, 드시야. 가자 가자. Almost 2 o'clock. 자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죠. 여기는 SMC사이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에요. 여기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팬데믹이 와서 조금 한가하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들었고, 아직까지 여기 빈 상가들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SMC사이드 매니저가 저희 식당에 찾아와서 쪽에다가 분점을 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포기를 했었었죠. 여튼 오늘 여기에서 저희 딸이 샤프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학용품 사러 왔고, 그리고 캔디스 슬리퍼랑, 예헤, 그리고 제 무선 마이크도 하나 사러 왔습니다. 자, 보울이라는 섬에서 유명한 빅팜이라는 식당인데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여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a durian? No, 오베. 오베? 그 오베, 아까 드라이 두리안. 마호까요? 오? 모라타이. 이사 가 오베, 망고 나랑. 이사 가 오베, 이사 가 망고. 딜리 마호? Maybe 아이스크림 노 마호? But best seller is durian. 아, 두리안 해 그러면. Okay, try me durian, miss. 오베 랑 두리안. 아웨 랑 코. 이 뭐야? 껍데기. 오찬이 뉴한 콘. 카사바. 카사바. 딱 70 ang isa. 바클라멘. 지금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잠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비가 옆집 이제 언니 아들한테 빌려온 샤프 한 자루가 있는데 그걸 상우가 부러뜨렸대요. 캔디스가 장난으로 안 사준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담비가 저한테 몰래 와가지고 제발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귀여워 죽겠습니다. 일단 샤프부터 사러 왔습니다. 언제쯤 이걸 안 쓰는 날이 올까요? 상우가 부러뜨린 메이커 중에 같은 메이커가 없어서 어떤 색깔을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여러가지 색깔로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지고 한 2-3개 정도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 애들이 공부할 때 쓰면 되니까, 애들이 많아서 이 정도 사는 거는 낭비가 아니니까. 여튼 많이 사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디스야? They will not angry to 담비디마.
오케이. 필리핀 분들 쪼리를 많이 신으시죠? 저는 쪼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슬리퍼를 좋아하지. 맨날 이런 거 쓰는 이런 거.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이런 게 더 좋은데 와이프는 그냥 심플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도 이 브랜드가 쪼리 중에서는 조금 고가의 브랜드로 속하니까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사. 그거 또 사 그러면. 다 사. 예쁘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쁘다 이거. 다 사. 아야야야. 또 사. 나 돈 내러 가야 돼? 아이고 남편의 숙명이구만. 이야 이게 4만원 조금 안 되네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다 사. 또 사. 이세야 또 사. 아 하들록 if you say 또 사 바다이. It's okay. I will use this sleeper. I think over 1 year. 1 year? Expensive sleeper. Long time using. That's your term. Always. Okay. Why always holding my arm? Because I still need something. 다 사. If no need, no hold. If need, very tight holding. 아예. 와 멀미 나요. 이거 안면 마스크 이거 그냥 대충 머리에 올려놨습니다. 삐뚤게 올려놨네. 아니 뭔 놈의 쇼핑몰이 이렇게 커요? Very big. Yeah. We need to find to walk. Maybe we will find a camera shop tomorrow. 아니 카메라 샵을 찾아야 되는데 카메라 샵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여기를 저희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서. 와 너무 커요. 다리 부러지겠다 진짜. 없어 여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커. I never come back here. 아니 여기 카메라 샵이 어디 있다는 거야. 무슨 카메라 샵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힘들다. 야 꼭대기층에 있네. 꼭대기층. 와 꼭대기층 제일 구석에 있어요. 와 사이버존. 사이버존에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스토어. 아유 비싸. Charger very expensive. 카메라샵이 있어야 할 텐데. 제발 카메라 가게도 있어야 될 텐데. 확실한 건요 쇼핑과 함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 여기 바다가 쫙 보입니다. 아 저 고성고증 있어가지고 무서워 비싸야. 아 너무 무섭다. 아, 저 고성 보직이 있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되게 붙어가지고. 아야 올라기 언니, 아야 올라기, 아야 올라기. 저 다리 후들후들 걸린 거 아세요? 무너질 것 같고. 여기 스토막 다운사이드 바 히어 쉐이킹 있어. 하지 말라고. 여기 4층이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그 밑에 또 바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여기는 사진 찍어주는 데 아니야? 없을 것 같아. 여기는 그냥 포토샵이야. 그냥 사진관인데. 와 디스야 여기 미쳤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지금 식당들 다 문 닫았어요.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아깝다 여기. 그치? 70% 클로스인 것 같은데 레스토랑 에어리아. 여기 식당가가 모여있는 곳인데 한 70% 이상이 다 문을 닫았네요. 와 대단하다 진짜. 아이고 오늘도 삼겹살입니다. 여기 제가 시사이드 처음 왔는데 여기도 삼겹살 집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삼겹살 비즈니스를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또 먹어보러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꽤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걸로 제가 귀동량으로 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호점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이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먹으러 들어왔고요. 아 디스야 미안해 자꾸 삼겹살만 사주네. You're taking me a day. But I think we are working. 아니야, it's not working, it's for dating. 야, 남들은 삼겹살 먹으면 데이트인데 우리는 삼겹살 먹으면 워킹이야? Your business is 삼겹살. To bring me to chicken chip, chicken house. 야, 우리도 삼겹살 is not cheap food, huh? I didn't say that's cheap, huh? Only on your mouth. 맛있게 먹어. 여튼 이게 저희의 일상입니다. 일상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자꾸 다른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사장님 허락을 맞추려고 했는데 사장님 계셨다가 지금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여요. 맛있게 먹고 갈게요. 반찬 훌륭하죠? 맛있게 먹었냐? 뭐해? 근데 디스야 어떻게 이거 먹냐고? 여기 올 걸이야. 이 올 임플로이 걸. Very happy. I need to come back here. I can see on your face. So maybe you're finding the chicken again. Next, 그거 가자. Yes, Unlimited 삼겹살 with the chicken. Good.
need to taste it properly. It's 4 hours. Times? Yeah, how many times we do? One day only 2 times. You have extra 1 time for another food. 2 times is already more. No, many. You have 1 extra time for your food. No more extra time. Very busy. Thank you. 자, 맛있게 밥 먹었고요. 가게에 저녁 장사 준비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진짜 장사 잘 되네요. 지금 저희 가게는 밖에 비가 와가지고요. 손님 없네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배인데 오늘 장사가 잘 안 되네요. 빨리 준비하고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나 구독을 잊고 계셨던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 따란, 이러자 맞습니다. 저녁 딱 이제 손님 들어올 시간에 비가 와버려가지고 손님이 꽉 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잘 되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후, 하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6시 반입니다. 지금부터 일해서 마감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야 되겠죠. 캔디스는 지금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바이.